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온 조교 캐스트.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인강을 들을 것이냐, 현강을 들을 것이냐. 인강 vs 현강. 먼저 그러면 얼마 전에 입시를 끝내신 수빈 조교님은 인강을 들으셨나요? 현강을 들으셨나요? 저는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강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처음 시스템 코어, 그 개념 강의부터 그리고 마지막 강의였던 적색모 파이널까지 모두 인강으로 해결했었습니다. 그럼 풀커리를 인강으로 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어떤 원동력 또는 자기만의 특별한 루틴이나 방법이 있었나요? 전 사실 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 수영률이 100%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저는 이게 인강의 메리트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고2 때 정법을 한번 했었어요. 정법을 내신으로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좀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뭐 약공특이나 그리고 개념 강의할 때 그런 사회계약서 같이 크게 요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은 건너뛰고 좀 뭐 미성년자 계약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취사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어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강이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인조교님은 현강을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 현강을 계속 다니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념 완성 때부터 쉬지 않고 쭉 현강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사실 정법을 되게 좋아하고 또 자신감이 있었는데 저는 제 성향을 파악해 본 결과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매주 약 3시간 반씩 투자를 해서 과제도 하고 그리고 또 매주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하니까 인강은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볼 수도 있는데 현강은 일단 가면 새 강을 다 듣게 되니까 그 점 때문에 현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끊어가지고 중간에 이거 좀만 쉬다가 나중에 다시 해야지 하고 이제 또 다음날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점에서 현강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매주 뭔가 루틴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진도가 빠지지 않는 느낌이 저는 좋아서 매주 현강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우리 최자 선생님 강의가 아니더라도 학원 vs 인강. 왜냐면 부산에서도 네. 학원을 갈 수 있잖아요. 아, 다른 과목들을 했을 때 학원과 인강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편했는지. 저는 완전 인강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과제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있었어요. 이게 과제가 좋은 원동력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압박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금 후자에 속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영어학원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건데 거기서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데 저는 이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양이 많으니까 그게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밀리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끝내야겠다. 이게 우선시 돼버리니까 오히려 제 공부에 있어서 이건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인강으로 혼자 최대한 공부하면서 이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다른 과목도 비슷한 이유로 현강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공부를 많이 했고 인강을 듣기 시작하면 너무 진도도 밀리고 학습량도 줄어드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일부러라도 선생님이 시키는 과제 하러 학원 가고 일부러라도 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성향이시라면 진짜 현강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 이미 그 과목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있거나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오히려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게 더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가 계획표를 다 짜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저녁 시간에 무조건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자기가 현강을 다닐 수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인강은 사실 대부분 규칙적으로 올라오고 또는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강의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주체적으로 자기가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짜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자기 학위에 달렸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결국 숙제나 아니면 뭐 강의에 시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맞아요. 열심히 해라. 네. 지금까지 인강 vs 현강 민해결이 되셨나요? 둘 다 좋답니다. 안녕.